안녕하세요. 김신혜 주문주입니다. 오늘은 접을 수 있는 에코백 만들어 볼까요? 이건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박아야 하는 위치를 표시해 놓은 종이랍니다. 매번 자를 대고 위치를 찾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종이에 표시해 놓고 사용해요. 주머니를 만들 건데요. 가로 15, 세로 1cm의 박스를 그려 박음질 해줍니다. 삼각형의 끝은 박음선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최대한 잘라줍니다. 박스의 끝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뒤집어서 다림질 해줍니다. 다려진 박스 아래 지퍼를 놓고 지퍼 위를 박음질 해줍니다. 속주머니를 받기 편하도록 안감을 접어주고 세면을 박음질합니다. 밑면은 접착심지 위에 안감을 놓고 지퍼를 달아줄 거예요.
지퍼끝은 이렇게 둥글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접을 수도 있답니다. 지퍼끝은 살짝 접어서 실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밑면의 겉과 지퍼의 겉을 맞대고 중앙 표시점에 접은 지퍼의 끝을 놓고 박기 시작합니다.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주어야 박음질이 편하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밑면 중앙 양쪽으로 1cm씩 표시선을 그어줍니다. 이 선까지 박을 건데요. 지퍼를 0.5cm 안쪽으로 옮겨놓고 원래 시접으로 박아줍니다. 1cm 표시선까지만 박아줍니다. 시접은 접밴드를 이용해 박아줄 건데요. 접밴드는 양옆이 풀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서 반으로 접어서 박음질 해주면 돼요. 바이어스가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색상과 넓이가 다양해서 여러모로 활용도도 높답니다.